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광고 없이 매달 핫한 신상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저희 창문 밖에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유독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여름용 파드 쿠션과 핫하게 리뉴얼된 마스카라까지 들고 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쿠션의 파운데이션 버전이죠. 라네즈의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공홈스토어 할인으로 3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라네즈 네오 쿠션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파운데이션도 곧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맞춰서 출시한 독특한 디자인과 8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우리를 찾아온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저는 21N1을 사용했고요. 구매했을 때 같이 증정받은 브러쉬로 먼저 얼굴에 펴발라 봤습니다. 묽은 제형이지만 빠르게 픽스되고 금세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살짝 모공 사이에 끼면서 피부결 보정을 촘촘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모공 커버력이 생각보다 낮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유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입자들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브러쉬로 바르면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에 한계가 느껴져서 스펀지를 활용해 한층 더 잡티 없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얇게 마무리되고 파우더 처리를 해도 많이 답답하지 않아 가볍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 한쪽에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마스크 1시간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의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짜잔! 6시간 후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빠밤! 아니, 지속력 뭐죠? 지속력에 몰빵하셨나? 역시 네오 쿠션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을까요? 마스크에 묻어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도 묻어남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피부 표현 자체가 거의 처음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고정력이 엄청났고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도 살짝 유분기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예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형들이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거나 드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없고 고정력에 완전히 집중한 제품력을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모공 커버력이 그다지 좋지 는 않다 보니 피부 표현 자체가 아주 만족스럽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겹 얇게 발라주고 파우더 처리까지 살짝쿵 해준다면 하루 종일 끄떡없는 지속력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브러쉬는 그냥 쏘쏘? 그래도 지속력 하나만큼은 제가 최근에 써본 제품 중에서는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속력 높은 파데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가 4-5통 정도 싹싹 비워서 사용했던 제품이죠. 리뉴얼돼서 돌아온 에뛰드의 대표적인 마스카라,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15,000원에 구매했고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마스카라의 솔부터 내용물까지 훨씬 더 얇고 꼼꼼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해요. 저는 평상시에는 브라운을 더 많이 쓰고 촬영 때는 블랙 컬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미샤 마스카라를 쓰다가 이번에 에뛰드에서 리뉴얼이 되었다고 하니 다시 돌아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바로 사서 써봤습니다. 저는 각각 한쪽씩 블랙 브라운을 발라봤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리뉴얼 전보다 액이 더 묽어서 그런지 얇고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섬유질이라고 하죠. 파이버가 훨씬 얇고 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리뉴얼 전보다 섬세하게 바를 수 있고 예전에는 양이 많다 보니 덜어내어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솔 그대로 발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 이전의 컬픽스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굵직하고 단단하게 컬링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순한 맛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얇고 섬세하게 발리다 보니까 브라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건 저의 느낌적인 느낌? 확실히 데일리로 쓰기에는 브라운이 찰떡이 아닌가 싶고요. 6시간 동안 리뉴얼된 컬픽스 마스카라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빠밤. 일단 공홈에 적혀있는 대로 가루 날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액이 얇은데도 툭툭 끊어지지 않고 속눈썹에 야무지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제형을 쫀쫀하고 잘게 쪼개서인지 유지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바로 컬링의 고정력인데요. 펄 자체는 있지만 얇고 힘없는 가지처럼 늘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컬링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뿌리에서부터 힘있고 굵게 잡아주던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없이 내려앉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눈썹에 힘이 없다면 파이버가 굵고 긴 마스카라를 사용해 뿌리에서 부터 굵게 굵직굵직하게 올려주는 것이 고정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촬영 때 주로 미샤 마스카라를 쓰는 이유도 속눈썹이 짧지는 않은데 좀 얇고 힘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처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예전 버전이 더 좋지 않았나. 속눈썹이 짧지만 힘이 있으신 분들께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저처럼 얇고 힘이 없는 분들께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클리오에서 힘 빡 주고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한 쿠션 제품이죠.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광채 쿠션입니다. 저는 네이버 공홈 스토어 할인으로 22,400원에 구매했고요. 각각 2호 란제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클리오는 쿠션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순서가 어디부터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클리오는 기존의 쿠션을 리뉴얼하기보다는 이렇게 매번 새로운 컨셉으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패션 스파 브랜드처럼 패스트 뷰티 전략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팀은 고민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거겠죠? 화이팅! 이번 스테이 퍼펙트는 벨벳 광채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각각 한쪽씩 발라보았습니다. 먼저 벨벳 쿠션! 어디선가 발라본 듯한 익숙한 냄새와 느낌! 적당히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고 기존의 클리오에서 만나볼 수 있는 킬커버 픽서나 파운웨어의 어느 중간 정도, 벨벳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많이 매트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빠르지만 덧발랐을 때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레이어가 쌓입니다. 대신 피부결 부정이나 모공 커버력은 쏘쏘! 다소 평범한 표현과 무난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래도 커버력은 매우 좋은 편! 여름에 잡티 없는 표현을 완성하기에 는 적당하고 무난한 제품. 반면 광채 쿠션의 경우 요즘 코 시국에 맞게 속광에 집중한 쿠션인데요. 광채라고 해서 반짝거릴 줄 알았는데 거의 겉보속촉에 가까운 표현을 보여줍니다. 벨벳보다 훨씬 얇고 실키하고 매끄러운 사용감을 보여주는데요. 살짝 제 스타일? 모공 커버도 촘촘하고 부드럽게 메워줘서 한결 피부가 아가같이 쫀쫀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레이어가 얇아서 커버력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벨벳보다는 톤 보정력이 낮은데요. 여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술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겹 정도 덧발라주셔야 완벽하게 커버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둘 다 매트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제형입니다. 그래서 두 타임 모두 파우더 처리를 해줬고요.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둘의 지속력은 어떨까요? 빠밤!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둘 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벨벳 타입의 경우 파우더 처리를 해서 그런지 아주 뽀송뽀송하게 유지되고 있죠. 묻어남은 광채 쿠션이 살짝 코와 볼 부분에 있지만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채 쿠션의 표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쁘게 유분이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건성에서 복합성 피부 타입이라면 저는 광채 쿠션을 더 추천합니다. 광채 벨벳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크 벨벳 이렇게 나누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광채 벨벳, 이 직관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생각외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제품인데 지성 피부만 제외하고 저는 이 광채 쿠션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요. 바로 내돈내산 다이어트 식품 추천인데요. 이거는 단순 협찬 선물도 아니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사서 꾸준히 먹어보고 좋았던 걸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화면에서는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생활에 큰 변화 없이 두 달 동안 3kg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뺐다고 하면 약팔이고요. 당연히 과식 피하고 탄산이랑 간식 줄이고 여러분 밑밥 좀 세게 깔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What's in my bag에서 제가 아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던 센트디 풋사과 앰플입니다. 이 풋사과 앰플은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5개인가 6개 입에 15,000원짜리로 구매해서 처음 먹어보게 됐고요. 하루에 한 병 그냥 마셔도 되고 물에 타서 마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특허를 받은 애플 페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의 품목 신고가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약처에 신고가 된 제품이라서 확실히 원료나 기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믿고 먹어볼 수 있었고요. 이게 풋사과 앰플이 살짝 사과 식초 같은 맛이 납니다. 식사할 때마다 물 500ml에 이걸 하나씩 타서 마셨는데요. 물보다 향도 맛도 더 나고 한 달 정도 매일까진 아니지만 이틀에 하나 정도씩 꾸준히 먹었더니 확실히 몸이 가볍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식이요법 그리고 살 안 찌는 체질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엥? 이게 뭐라고? 비타민 D는 그냥 햇빛 쬐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보는 시간도 줄었고 활동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밖에서 걷거나 뛰는 편인데요. 그런 저조차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이어트에 비타민 D가 필요할까요? 보통 면역력이나 뼈 건강,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방과 지질 분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또 세로토닌 농도를 높게 만들어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신진 대사율을 높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아지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권장량을 초과하는 양을 섭취하는 경우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프게도 미국의 한 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혹시 내가 집순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센트D랑 이 비타민 D 이렇게 두 개만 챙겨 먹고 있는데도 확실히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체지방도 많이 줄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즐겁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한다는 거 아시죠? 모두 오늘도 힘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사실 제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저번 달 살까 말까 파일을 촬영한 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